네, 애널리스트의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사실 간밤 뉴욕장 빠졌던 거 생각한다면 낙폭은 제한적이에요. 올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시장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견조하다. 맞아요. 견조하다 생각이 드네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앞서 이제 저희 시장 얘기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던 대로 개별적인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뭐 그래도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오늘은 시간 통해서 가져볼까 합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성장기업 분석팀의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초미의 관심은 우리 시장 내에 워낙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를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사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반도체 전후방에 대한 상황을 조금 좀 훑어보고 근데 종목으로 쑥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대형주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외 서플라이 체인들이 있는데 올해 연초부터의 주가 추이들을 보면 사실은 좀 대형주는 좀 소위 말해 좀 재미가 네. 좀 없었습니다. 일단 중소형주들이 과거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던 국산화 이 트렌드로 중소형주들은 이제 어닝은 잘 나오진 않았었지만 센티먼트가 급격하게 올라갔었고 시장의 수급도 코스닥에 많이 몰리게 되면서 중소형주가 좀 주가상으로는 좀 많이 아웃퍼폼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들은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그 반도체 메모리 D램 낸드의 이제 스팟 가격들이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스팟 가격이라는 건 선물 시장과 유사하거든요. 현물은 아니지만 네. 근데 선물 시장이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간다는 거는 후행적으로 이제 현물 시장도 가격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을 만들면서 가격이 네. 스팟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 장기 공급 계약을 하는 네. 컨트랙이 있고 네, 컨트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스팟이 먼저 오르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컨트랙 프라이스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그 사이클이 가장 좋아지는 거는 반도체를 만드는 대형주가 될 수 있으니 네. 그동안에 주가도 좀 쉬어 있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가 더 매력적인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좀 비춰지고 있던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은 산업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방에서 수익을 많이 내기 전에 네. 사실 후방이 먼저 저기 그 뜨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네. 거기에 선호 관계가 좀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논리적으로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논리이고 만약에 그 사이에 주가가 좀 다르게 왜곡이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주가 움직임은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상반기에는 특히나 국산화 그리고 코스닥의 수급이 밀려 들어오면서 더더욱 좀 그게 약간 좀 왜곡했었고요. 이게 쭉 봐오면 어떻게 논리적으로는 좀 왜곡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돼야지 업황이 좋은 거니까 그 번 돈으로 투자를 집행함으로써 그렇죠.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이 좋아지는 네. 건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특이한 요소들로 삼성 하이닉스가 안 좋았는데도 중소형주가 되게 좋았던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신 건 사실 한성전자 하이닉스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성장기업 분석팀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앞뒷단에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논리로 또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쭉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하면 네. 업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가격 곱하기 수량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가격이 안 좋았던 것은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 가격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팟이 돌아서고 있으니까 간추력도 네. 이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럼 그 사이에 수량 네. Q는 어땠어요? Q는 사실 Q가 그 후방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수요가 따라가는 물론입니다. 네. Q도 임팩이 좀 있었던 게 올해는 또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게 전공정 후공정 나눠봤을 때 일단은 지금 해외 코로나 이슈 때문에 수출이 막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물량이 좀 뒤로 계획된 또 물량 뒤로 밀리면서 사실상 그것 때문에 좀 어닝이 안 좋았어야 되는데. 이런 국산화, 그러니까 일부 업체들은 국산화 수혜를 받으면서 과거 대비 하던 아이템들이 점유율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신규 아이템이 발굴이 되거나 이런 국산화 이 트렌드로 업황을 비껴간 어닝들이 상반기에 나오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업황은 쏘쏘했는데
어닝은 괜찮았다는 게 더더욱 그 중소형주들을 더 좋게 볼 수 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이 종목들도 네. 사실은 상반기에는 그랬으나 이게 삼성 하이닉스가 잘 돼야 중소형주들도 센티먼트가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런 약간 왜곡되어 있던 이 이슈들이 계속 갈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고 결국에는 다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 사이클이 지금부터 있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더 가기 위해서라도 삼성하이닉스가 주가가 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안 그래 이번 올해 초부터는 안 그랬지만 앞으로 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 초입이라고 봤을 때 저희는 어떤 분야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그 종목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업황에 대한 질문 전 다 한 것 네, 네. 같아요. 마음은 되시죠?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황 사실 앞단에는 것도 좋지 않았는데 네. 그것과는 다른 이슈로 국산화 등의 이슈를 반영하면서 네. 이후에 뭐 전방이나 소재 이런 것들이 괜찮았다라는 네. 이야기이고 이제는 다시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괜찮아지는 구간에서 또 그것들을 후방에 다시 볼 필요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큰 것들 같이 오를 때 또 동반해서 더 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어렵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바라볼 때 어떤 게 상수이고 어떤 게 변수인가를 구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전방 시장의 업황을 예측한다는 건 이거는 변수입니다. 사실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종목을 보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쪽은 변수이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최대한 상수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그 회사의 본질, 펀더멘털, 그리고 그 회사의 이익구조 이런 것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이쪽은 상수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업황이 좋아야 다 같이 좋은 구조를 간다고 봤을 때 이 업황이 변수면 최대한 그 중에서 업황이 좋아질 때 더 많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걸 볼 때는 상수가 제일 높아 보이는 걸 위주로 네.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LB 세미콘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후공정을 말씀을 지금 이 종목 외에도 제가 시장에다가 후공정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반도체 업황이 썩 좋지는 않았다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과 수요가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업황이 좋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공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공급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제약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투자가 좀 쉬면서 반도체 전공정 업체들 그러니까 앞단의 수혜를 제일 빨리 보는 업체들은 하반기에 투자가 국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투자는 하반기에 조금 감소하기 때문에 이쪽은 상반기 대비 어닝이 국내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는 하반기에 어닝이 상반기보다 좋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네. 생각해보면 나오셨을 때 장비 업체보다는 소재가 낫다. 네, 물론 그런 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닝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하드웨어 기준으로 전공정, 후공정을 제가 지금 후공정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 건데 일단 저희가 상수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이익은 전공정 앞단은 국내 투자가 좀 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닝이 상고하조일 가능성이 높다. 좀 처지네. 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업황은 회복되고 있다고 하면 신입차는 없지만 물량은 계속 기존 라인들의 가동률을 올리면서 물량을 하니까 후공정은 상대적으로는 어닝 구조가 상반기 대비해서는 괜찮을 수 있는 안정적일 수 있다. 네, 갈 수 있다라는 게 저희는 이해했어요. 네 주가가 쉬는 와중에도 펀더멘털이 단단하고 어닝이 안 깨지는 종목들 위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는 후공정이 어닝상으로는 하반기가 좀 더 괜찮을 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LB 세미콘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부터 LB 세미콘에 대해서 좀 회사 설명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좀 쉽게. 네, 알겠습니다. 워낙 기술적인 게 너무 어려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LB 세미콘은 이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보통 전공정이라고 하면
이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웨이퍼를 이제 회로를 그리고 이런저런 화학 물질을 도포해서 원하는 패턴을 만들고 만들까지 그러니까 전공적인 후공정은 이제 이걸 자르고 저희가 눈으로 보는 그 칩을 만드는 최종 제품 만들 때까지인데 이 회사가 하는 거는 그 반도체 웨이퍼랑 그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범핑이라는 이 후공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흔히 보는 칩들은 그 검은색깔 칩에 금색깔 금속 선으로 리드 프레임에 이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더 칩을 작게 얇게 만들기 위해서 웨이퍼와 기판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이 사이에 이제 이런저런 볼들을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기로 붙입니다. 이걸 범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금으로 범핑할 수도 있고 은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솔더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 칩과 기판을 연결 물리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이 범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를 전기적으로 이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대신해 주는 테스트 아웃소싱을 하는 업체입니다. 테스트하고. 네. 그래서 시장에서 유사 기업으로 한다면 뭐 테스나 네페스랑 되게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테스나. 네, 엄밀히 말하면 차별점은 있습니다. 각자 차이점은 뭐냐면 테스나는 테스트 올리고요. 테스트만 합니다. 거기는. 그리고 네페스랑 LB세미콘은 패키징과 테스트를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또 차이점은 각자 주력 아이템이 다릅니다. 네. 아. 뭐 왜냐면 BMOL이라는 게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NAND, DRAM 빼고는 다 BMOL인 거니까요. 네. 각자 아이템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사업의 업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아이템은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고 해서요. 이 DDI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패널에는 다 붙어야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 DDI를 삼성전자를 통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향으로 가고 있고요. 실리콘웍스 통해서 LG 디스플레이와 중화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네. 매출선도 다변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디스플레이로 한해서는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화권이니까 뭐 BDI나 네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베타가 되게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OE. 예. 그래서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아지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더 빨리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좀 나눠야 되는데요. 삼성 쪽으로는 OLED만 담당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OLED. 디스플레이도 OLED랑 LCD가 있잖아요. 네. 삼성 향으로는 중소형 OLED, 스마트폰용 OLED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 물론 엄밀히 말하면 패드까지 다 포함이죠. 네. 네. 그리고 LG 통해서는 LCD와 OLED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아지면은 빨리 좋아질 수 있다는 게 회사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또 우리 이야기대로 보면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는 애플. 네. 애플 신제품 나오면 그거 엄청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애플 중소형 OLED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일부러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관련이 있는 거죠? 수혜인 거죠. 그렇죠. 네. 거 봐요. 아우, 인사이트 있으시네요. 한번 뒷걸음질 치다가. 상반기 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판매량이 많이 안 좋았고 그렇죠. 물론 언택트 때문에 막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았어요. 예. 근데 스마트폰 꺾이는 거를 방어할 정도는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 때 워닝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1분기 때가 최악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좀 일부 회복하는 이익 구조를 지금 보여줬는데요. 이 회사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네. 이건 지금 제가 회사의 아이템과 그리고 전방 고객사를 말씀을 드린 거고 회사의 이익 구조를 봐야 될 때는 이게 이 테스트 아웃소싱, 테스트 외주 사업은요. 과거 제가 테스나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는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 장비 구매하는 순간 감가비가 고정으로 찍히고요. 네. 그리고 테스터들은 1년 내내 켜놔야 되니까 전기세도 고정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이게 BP 포인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물량이 없으면 이익을 내기가 너무나 어렵고요. 다만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정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추가적인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면 늘수록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둘 다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소위 하면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네, 매우 높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범핑은 소재가 금과 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금은 가격이 연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원가는 실시간으로 연동을 받는데요. 근데 고객사는 그걸 바로 실시간으로 그렇죠. ASP를 바꿔주지는 않아요. 레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 은 이런 귀금속들이 급하게 가격이 올라버리면 순간적으로 한두 달 정도 레깅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익 구조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마진 스케줄이 생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1, 2개월이 지나야 이제 이 판가가 반영이 되면서 사후적으로 좋아집니다. 역으로 말하면 금, 은 가격이 급격히 빠질 때 판가는 레깅이 있으니까 안 바뀌었지만 원가는 바로 빠졌기 때문에 네, 그때는 또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쓰는 경우에는 그 헤지 같은 거 하지 않아요? 헤지를 해도 그 레깅, 그 판가 결국은 원 소재랑 판가와의 그 레깅은 뭐 상품을 헤지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틈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빠졌을 때는 이런 왜곡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테스트는 장비를 이제 사놓고 그거 네. 감가해가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돼 있고 네. 수요가 많아지면 이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장비의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 돼요? 장비의 교체 주기보다는 그 담당 테스트를 하기 위해 담당하고 있는 그 디자인이 디자인 룰이 많이 바뀌었을 때는 네. 짧아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시기로 말하기는 그게 범용이 아니군요. 범용이 아니고 그 모델에 딱 맞는 저기 그 맞춤형적인 그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바뀌면 다시 범용 보통 이게 범용 테스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쓰긴 하는데. 시간적으로 교체 주기를 논하기에는 조금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네. 그렇게 이제 자주 어느 정도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될 수 있는 거라면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이라는 측면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입니다. 그렇고 그게 판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보통 판가 산정할 때 이런저런 논리가 많은데요. 보통 업체들이 감가를 5년 정도를 해요. 네. 근데 보통 5년의 감가를 다 떨어버리는데 장비는 보통 그 이상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잔존 가치들이 많이 남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금방 바꿔야 될 때는 그만큼의 투자 여력이 있어야만 하는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 외주를 주려면 그 업체가 그 투자 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가에 반영을 시켜주든지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은 다 본인들이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외주를 주기 위해서는 일부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해당 업체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그걸 받을 수 있는 의지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쪽 관련된 기업이 많지 않았던 이유도 과거 삼성 비메모리가 아주 흥했던 시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배팅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게 딱 지금 세 개밖에 상장 사정에서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도 비메모리 쪽에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다 같이 수혜를 보는 거고 살아남은 게 상장사 기준으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 비메모리가 좋아지는 사이클에서는 다 같이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이해했어요. 네, 테스나도 회사가 많이 커지는 상태고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저희 좀 봐야 될 이슈들 그리고 네. 실적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전망 네.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실적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약간 지금 워딩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익은 상저하고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상저하고. 맞아요. 이게 일단 스마트폰 판매량도 일단 지금 하반기에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아이폰, 신규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장점은 LG 디스플레이도 애플 올레드 패널의 일부 이번에 채택이 됐기 네네. 때문에 같이 좋아지는 구조고요. 그리고 고객사 중에 하나인 실리콘웍스도 LG향도 좋지만은 지금 실리콘웍스가 중화권에서 지금 꽤나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구조는 좋아진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LB 세미콘 자회사인 이 LB 루셈이라는 회사가 네. 이에서도 실리콘옥스 양으로 한 매출 비중이 80% 정도가 돼요.
그 실리콘웍스 향으로 해서 그 COF라고 그 칩 온 필름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칩과 그 글라스를 붙일 때 이제 칩과 글라스를 붙이느냐 아니면 이제 칩에다가 필름을 붙이냐인데 대면적 TV들은 이제 베젤리스화 되면서요. 이 필름 베이스의 패키징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LG 세미콘이 실리콘웍스 향으로 한 70, 80% 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웍스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역시 하반기가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LG 루셈은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지만은 지금 상장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장된 이후에는 이제는 LG 루셈만 좋아하는 사람은 루셈을 사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루셈도 좋으면 루셈을 위시한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LG 세미콘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구조가 좋아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회사가 이제 아이템이 다변화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기존까지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구동칩 위주로만 했다면 DDI? 네. 내년부터는 그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랑 그리고 이제 뭐 AP 같은 이 시스템 온칩 SOC 여러 아이템들이 다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CIS는 2년 전에 테슬라가 좋아지기 시작했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걸 이 아이템이 없다가 이제 이 아이템이 생기면서 회사가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테슬라가? 네, 테슬라가요. 네. 이제 그 물량을 LG 세미콘도 내년부터는 이제 시작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이 거의 메인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업황과 많이 연동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아이템이 다변화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회사가 많이 휘청휘청할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업황에 따라서 뭐 플럭체이션이 그렇죠. 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미 센서로 시작해서 점점 이제 이 업황의 변동을 보조하고 추가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신규 아이템들이 내년부터 애드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펀더멘털도 지금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CIS가 이미지 센서. 네, 이미 센서입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미지 센서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시면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찍잖아요. 예. 이 카메라 렌즈에 하나씩 대응합니다. 이 센서는요. 렌즈당 그래서, 하나. 네. 그래서 쿼드로 카메라면 센서가 4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미지를 딱 저기 그 최적화 잡아주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신호를 여기서 저희 눈으로 볼 수 있게 디지털화 시키는 칩입니다. 그래서 고화소화 되면 될수록 칩의 성능 픽셀 값은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빠르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DRAM과 같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이미지 센서는 고화소화 그리고 이제 멀티 카메라가 되면서 점점 Q와 P가 같이 늘어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네. 예전에 저기 그 우리 주식시장에 플래닛8이라고 하는 저기 그 지금 상장 폐지된 종목이 있었는데 네. 플래닛8이라고 하는 종목이 그 잡지 만든 회사였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미지 센서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 센서는 그때 나온 이미지 센서는 뭐냐면 불이 없어도 네. 여기 그 빛이 없어도 네.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게 가능한가? 왜냐면 사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빛의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깜깜한 저기 그 이 암막 상태에서도 네. 찍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결국은 한번 작전해 먹고 효과가 없어지긴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네, 우리가 지금 네. 현실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는 네. 어떤 것이냐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허무맹랑한 건 아니고 그렇죠. 이게 뭐 전혀 이제 과학적으로 저기 그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그 이제 딱 저기 조정을 해주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걸로 일단 그렇고요. 가능한 거. 네, 좀 첨언을 드리면 네. 빛이 아예 없으면 저희가 이 컬러풀한 사진을 보기는 어렵고요. 어렵죠. 다만 빛이 적어도 그 빛을 모아서 찍는 기술들은 있습니다. 아, 적을 때. 네. 암막 상태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쭉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LG 루셈이라는 이제 자회사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리콘웍스로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실리콘웍스가 좋으면 LG 루셈도 좋아지고 LG 세미콘에도 네. 플러스다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그 LG 루셈을 통해서 실리콘웍스에 들어가는 건 아까 저희 이야기했던 뭐 범핑 테스트 요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인가요? 예, 다른 겁니다.
아까 그 DDI는 엄밀한 반도체고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패키징입니다. COF는. 아, 이건 또 다른 거. 엘비로셈을 통해서 이제 실리콘 억스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로 맞습니다. 들어가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려운 거야. 예. 자, 계속 가봅시다 한번. 네. 그래서 이 아이템이 늘어난다는 거는 정말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국내에 이 멀티 아이템을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받는지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시장은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아이템만 늘어났다고 하면 별 좋은 건 아닌데요. 근데 이 CIS는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국내 멀티 아이템으로 부각받아서 성공적인 성장을 했던 거는 테스나 하나밖에 없어요. 테스나는 삼성형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뭐 PMIC가 메인이기 때문에 거기도 어떻게 보면 주력 아이템은 많지는 않은 거고요. 근데 다 같이 이제 아이템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사이클에 진입을 한다 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결국 이제 그렇게 아이템을 이제 늘려놓으면 네. 늘어난 그 아이템에 대한 이제 그 수요 네. 이것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고 구조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런저런 뉴스들을 보시면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네. 이런저런 수주를 받으면서 호주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자체에서 담당하는 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런 이거 똑같은 비즈니스가 있어요 네. 이미. 근데 이거를 계속 늘릴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캐파는 유지하면서 하이엔드 중요한 것들을 인하우스가 담당하고 좀 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를 외주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인데 지금 후자가 2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이클이라 그러니까 네. 삼성도 모든 것을 다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그렇죠. 짓이죠. 일단 구조적으로도 일단은 캐파를 많이 키워놓고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한 다음에 캐파를 미리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또 국산화 서플라이 체인들에 대한 가치 상승이 또 이제 화두기 때문에 일단 이런 외주화들은 한 2년 전부터 지금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IS는 다른 아이템 대비해서는 업황이 굉장히 견조하게 성장을 하는 아이템이고요. 물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판매량은 많이 증가하진 않지만 여기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센서의 양은 많아질 수 있고 그리고 점점 더 고화소화되고 있다는 의미는 칩 하나를 테스트할 때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테스트 타임이 길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입장에서는 1년 내내 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장비가 쉬고 있는 타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비용 효율화 되기 시작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칩당 테스트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장비를 돌릴 수 있음을 아, 이게 시간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네. 그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리해야 될 칩의 양이 100개인데 하나의 칩을 테스트할 때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애초에 10초였다가 이게 10분으로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똑같은 물량이어도 더 네. 그게 이제 고화소화가 되면은 네. 테스트하는 그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네. 없는 늘어납니다. 괜찮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을 늘어난다는 거는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시장이 많이 바뀌기 시작을 한다. 그동안에는 아이템이 너무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점진적이죠. 한 번에 다 받지는 못할 거니까 네. 점진적으로 아이템이 늘어난다는 거는 꽤나 이거는 네, 이 업계, 이 인더스트리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 우리가 이제 투자의 세계에서만 포트폴리오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기업들도 이제 사업부별 포트폴리오라든지 제품별 포트폴리오를 그 잘 구성해 놓으면 실적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네. 모습 보여주니까 위험은 더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저 좋을 땐 다 같이 좋으면 더 많이 좋아지는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엘비세미콘 뭐 하는 회사인지 이제 어떤 이익 구조를 갖고 있는지 쭉 봤는데요. 이제 뭐 버무려서 중장기 투자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BTS 빅히트 상장이 코앞이잖아요. 또 그러하다 보니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아, 것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엘비세미콘이잖아요. 무너버리네. 모르셨나요? 엘비세미콘. 근데 이제 또 연구원님 제가 만날 때마다 여쭤보면 뭐 별 관련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거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좋겠어요. 아 예. 일단 뭐 회사 LB 세미콘과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거기랑은 이렇게 일련의 뭐 지분 관계가 아예 존재하진 않습니다. 아예 일도 없어요. 다만 이제 시장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LG 세미콘의 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그 주 LG가 LG가 지분을 들고 있는 LG 인베스트먼트가 사회 VC니까 네. 빅히트에 아, 투자한 네. 적이 있다 네. 이런 걸로. 직접적인 네. 관련이 있는 것은 LB라는 아니고. 이름 같은 계열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걸쳐 있는 네. 거지만 이제 LB 세미콘과는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그렇죠. 하나도 없다. 네. 그렇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국내 그 빅히트 수혜주를 엮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LB까지 오는 것 같고 다만 뭐 회사가 이미 많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걸 좀 잘못된 정보긴 하지만. 그런 걸로 LG 세미콘을 알기 시작해서 이 회사를 바라보기 시작하기 위한 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동기부여라고 네네. 할까요? 더 많은 회사 많은 사람이 알게끔 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주가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또 작년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빅히트 근데 회사도 너무 좋다라고 네. 볼 수. 그래서 결국에는 아 본질적으로 이 회사를 바라보는 초입으로서의 그렇게 적분이라면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실적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더 네. 점검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쪽에 저기 이제 그 납품을 하고 삼성 쪽 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유니크하지 않으면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이 그 사이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나한테 저기 그 납품을 해주는 그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면은 이제 단가 후려치기를 한다. 그런 저기 그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데 그런 그 아주 홀대를 받을 가능성은 없느냐? 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뭐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시니 저도 뭐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이거는. 삼성,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기아차, 그러니까 상위 업체 소위 말해서 상위 업체의 수혜를 보는 업체들은 그러니까 모두가 처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뭐, 네. 그래서 그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업계는 딱 얘네 세 개만 남았어. 업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를 뭐 다른 회사를 키우겠다? 더 늘리겠다 할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하려면 장비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저기가 나한테 이만큼의 물량을 주기로 말로 했는데 그럼 나는 저걸 다 하기 위해서 내가 한 500억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정말 내가 장비를 들여놨을 때 나한테 그때 얘기했던 물량을 그대로 줄까? 두 번째는 처음에는 주는데 또 나 같은 애 또 만들어서 초기에는 줬다가 나중에 이제 물량을 또 이제 스프레드 아웃 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임 장벽입니다 여기는요. 처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건 장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다들 많이 좀 어려워졌고 지금 그래서 이미 좀 규모가 좀 있어야 그리고 뭐 물량을 주는 업체 입장에서도 이미 좀 규모가 있고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싸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업체들이.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감가비 고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이템을 누가 제일 빨리 시작했냐가 가격을 제일 싸게 할 수 있냐를 결정짓습니다. 선발 진입자의 네. 효익이 네. 극대화되는 맞습니다. 그런 시장이군요. 그래서 다른 쪽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봤을 때 그런 리스크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없지만. 네. 오케이. 네. 알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중장기 포인트. 왜냐면 이제 우리도 또 뒤에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예, 예. 마지막으로 중장기 네. 포인트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사가 이제 아이템이 늘어난다는 점이고요. 이게 이제 회사의 향후의 성장의 폭을 넓힐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메인이었던 DDI도 디스플레이 옆에 바닥에 찍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국면으로 간다. 항상 이쪽은 4분기가 비수기인데 올해는 딱히 그렇지도 그래요. 않을 것 같다. 이 펜트업 디맨드 때문에 더 그럴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당장 어닝도 편하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 성장을 책임질 아이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이런 사례로 주가가 성공적으로 됐던 업체들이 과거에 많았기 때문에 같은 그림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량을 주는 삼성전자의 파운드 사업도 요즘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점이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펀더멘털은 점점 이제는 테스나 네페스와 유사한 구조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건데
좀 주가의 레벨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주요 고객사였던 실리콘웍스의 시장 컨센서로 봐도 하반기에 성장이 많이 되는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 상황은 바닥을 찍었고 고객사도 지금 상황이 괜찮고 아이템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네 저는 회사가 1년, 2년 내에 좀 많이 클 수 있는 회사의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은 회사가 커지기 위해서는 투자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종업계 3사 테스나, 네. 네페스, AB세미콘인데 테스나는 뭐 제가 엄청 좋아했던 회사고 최근 2년 동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페스도 네페스 아크 분할 그리고 네페스 다른 뭐야 다른 자회사까지 분할시키면서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투자를 할 거예요. 여기는 아직 투자를 안 했습니다. LB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는 구조로 가면 그 전에 투자 모멘텀도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 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비교적 제가 이해가 많이 됐어요. 네, 오늘 차근차근 과외받은 느낌이 맞아요. 약간 있네요. 네. 네,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LB세미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